여기에 가격은 500에 40만원, 1000에 35만원, 그리고 2000에 25만원까지 됩니다. 2000에 25만원까지 되고, 관리비는 9만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500에 40으로는 방만 봤을 때 500에 40이면 A급은 아니에요. 방만 보면 제 기준으로는. 하지만 1000에 35, 뭐 2000에 25면 2000에 25면은 괜찮습니다. 요 가격대의 집들이 보증금 2000까지 잘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방만 보면 그렇고, 이제 위치 같은 걸 따져봤을 때요. 위치에서는 여기가 신림오동이어서 신림역하고도 가까워요. 신림역하고도 가깝고, 신림역 중에서도 상가 많고 언덕 없이 평지, 유동인구가 많아서 이제 밤에도 여자분들이 좀 가장 선호하는 동네이긴 합니다. 좀 그래서 좀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요 동네 생각하고 위치 생각하면 500에 40으로도 저는 요 정도면 괜찮다고 봅니다. 이제 여기서도 걸어서 10분 가야 된다 하면 또 모르겠지만 10분까지 안 걸려요, 여기는. 그리고 지금 해당 호수, 여기 이 방의 영상에 여기 호수는 7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침대방역 주변에는 7층 원룸이 잘 없죠. 왜냐면 여기 신림 5동이 상업지랑 준주거지가 있어서 8층, 보통 8층까지 있는 건물이 많아요, 원룸은. 그래서 5동에서는 좀 고층의 원룸이 있긴 있지만, 이제 신대방역이나 봉천역처럼 주거지역인 경우는 8층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뭐 3, 2, 3층 정도? 그렇기 때문에 층을, 만약에 7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러면은 뭐 제가 굳이 안 찍을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있는 7층이고 도림천하고도 가깝고, 화장실에 지금 창문도 있습니다. 화장실은 사실 원룸 치고도 좀 작긴 해요. 큰 공간은 아닙니다. 화장실은 좀 작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했을 때, 위치까지 봤을 때, 아마 제거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신대방역 주변에 길이 들여져 있어서 500에 40이 정도면은 그냥 평균적이에요. 평균적. 500에 40의 지상층으로. 하지만 위치까지 신림역, 특히 신림 5동에서만 방을 찾는다 하면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위치가 가까워서. 위치 가깝고 땅값 비싼 동네이기 때문에 이종 특히 2000에 25로는 저는 아주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거 말고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볼 때도, 영상이나 다른 뭐 광고 이런 걸다볼 때도 위치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위치에 따라서 땅값이 다른데 당연히 집 퀄리티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위치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신림 5동 쪽을 희망한다. 그렇다면 이 정도면, 크기를 안 짓구나. 크기를 안 짓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가 2m 50이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가 3m 60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도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하지만 불리형이 아니라서 더 크게 나왔을 거예요, 불리형보다는. 하지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위치 대비했을 때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